되고 봐요. 너무 맛있어. 이거 뭐지? 이거 섞어 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웃던 사. 네, 오랜만입니다. 오늘 제가 곤약을 드릴 테니 저에게 다이어트 오마카세. 하이. 오네가이시마스. 하이, 와가리마스타. 잘했죠, 잘했죠.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마카세계의 거의 뭐 스타죠. 20년 넘게 지금 오마카세 이 일식에서 발을 담고 계시는 코우지 셰프님을 아유.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시코우지의 코우지 셰프입니다. 으뜸님께서 같이 식사도 해주셔서 약간 제 마음은 누님께서 저를 콜라보 이제 제안을 주셨다고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근데 바로 저한테 숙제를 주셨으니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평소에 먹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걸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맨 처음에 주셨던 거 곤약, 닭 가슴살 이것도 진짜 많이 드시나요? 맛있게 할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도전해보려고. 네, 도전! 그리고 또 뭐 이제 브로콜리라든지 이제 고구마라든지 막 이렇게 일단 그 몇 가지 재료를 주셨으니까 고민해서 이제 다이어트 오마카세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먹을 준비를 할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꼬박꼬박밖에 안 먹은 상태라서 제 위는 아주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 위를 채워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브로콜리니 해서 뭐 위는 이제 삶아서 이제 좀 살짝 구웠어요. 그러면 쌀이나 이런 형태가 안 들어간 거야? 네, 이거는 그냥 뭐 제로만 일단. 그럼 얘를 먼저 이렇게 떠서 먹어볼까요? 되게 고급진데? 감사합니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막상 배부르다고 말씀 안 하세요. 제가 볼 때마다 제발 배부르다는 소리 언제 하시냐고 맨날 거듭해서 물어보시거든요, 저한테. 자, 이제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계란찜 드셨으니까 회처럼 이제 제가 닭가슴살을 드릴 건데요. 근데 보통 60도로 1시간 반 정도 그 온도 유지해야 돼요. 60도로 1시간 반이요? 네, 근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로 이제 드리려고 일단 막 간단히 설명한다면 닭가슴살을 이제 생으로 이제 받았다. 이제 프라이팬으로 이렇게 안쪽에 껍데기만 구웠어요. 구운 다음에 막 물랑 소금으로 간을 살짝 한 다음에 이제 집밥 같은 거에 넣고 한번 끓인 물이 안에 그냥 넣었어요. 이 상태로 20분 후에 그냥 빼기만 했습니다. 아, 이게 그리고 또 오마카세 하면은 회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마카세라는 뜻 자체가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 오마카세 하면은 다이어트 주제를 가지고 다이어트 메뉴를 가지고 저한테 한 식사를 쭉 코스별로 내보이겠다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와사비, 생강, 이거는 그 고장. 첫 번째는 이제 와사비를 올려주시고 간장 살짝 찍어주시고 두 번째는 이거 생강 살짝 올려주시고 찍어주시고 맛있네요. 닭가슴살을 와사비랑 먹은 적이 없어서 되게 새롭고 신선한데요? 되게 촉촉해요? 생강! 제가 평소에 생강 자체만 이렇게 먹진 않거든요? 한번 도전해볼게요. 셰프님의 추천대로. 맛있어! 생강이 하나도 안 맵고 이 살이랑 되게 잘 녹아드는데? 그리고 보통 그냥 집에서 그 대찜 자를 때 국적에서 이렇게 차리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게 하면 좀 뜨겁게 돼요. 치즈 만들 때처럼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얇으니까 훨씬 부드러워. 그래서 만약에 좀 집에서 아, 좀 딱딱하게 됐다 해도 좀 얇게 하시면 한 점만 더 되고 봐요. 촬영을 한다고 해서 일부러 식사 안 하고 오셨다고 하니까 저 배부를 때까지 안 갈 거예요. 자, 아까 브로콜리니를 그냥 그 계란찜으로 드셨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조금 차갑게 준비했어요. 갓소부시라고 해서 갓소부시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거 고바지오라고 하는데 막 이런 걸 좀 이 차가운 게
게 생각보다 입안에서 되게 기분 좋은 그런 맛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브로콜리는 못했지만 뭐 예를 들어 지금지라든지 네. 가지라든지 그런 거를 해도 뭐 그냥 비슷한 그 가지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가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네. 이제 일단은 궁금한 게 곤약밥이 네. 네. 어떻게 돼 있냐 네. 이거 과연 이제 조각으로 될지 안 될지 네. 이거 승부잖아요. 그래서 그쵸. 바로 조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진짜 궁금하다. 제가 곤약을 가져온 게 일반 쌀은 100g 기준으로 쌀밥으로 지어졌을 때 한 150칼로리 정도 측정이 되거든요. 근데 곤약은 100g 기준으로 12칼로리 그 10배가 넘는 칼로리를 낮춰주니까 오마카세 코스에서 스시를 먹을 때 밥이 주된 칼로리를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곤약으로 바뀌어서 초가 올려진다. 그러면 이거는 저는 하나의 다이어트 그런 오마카세 코스로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평소에 하는 네. 초밥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비교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처음에 이제 저희가 하는 스시, 네. 그 다음에 곤약. 오,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맥도 배를 채우겠다. 네, 맞습니다. 좀 밥도 좀 크게 해보고. 약간 흑수의 맛이지, 흑수의 맛. 근데 오늘 포인트는 이거잖아요, 오늘. 그렇죠, 곤약밥. 우와, 아, 저는 솔직히 안 뭉쳐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화를 잘 하셔서 이걸로 결국에 이 초밥이 완성되는 매직이다, 매직. 또 좀 제일 밑에 잡아주세요. 네. 초밥을 근데 보통 네. 이렇게 젓가락으로 일본에서도 먹는 건가요? 거의 대부분 젓가락. 대부분 젓가락으로. 제 생각 80%는 젓가락 네. 아닌가 싶어요. 뭐 안 떨어지는데? 약간 일부러 약간 살짝 네. 뭐. 좀 불안하게. 안 불안해. 너무 이게 안정적이야. 어머. 곤약의 느낌도 좀 있지만 이걸 확실하게 칼로리를 좀 줄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곤약에 들어가도 식감이 더 재밌어졌어. 이제로 끝나면 또 뭐 셰프님 스시 한 피스씩밖에 안 주셨고 참치도 일단 일반 네, 네. 스시코지 그냥 초밥은 15초 안에 네. 아, 아 진짜요? 네, 밥 좀 따뜻하게 아 스시나 이런 거 회를 많이 먹으면 느끼하다 오래 못 먹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느끼한 거 너무 좋아하고 잘 먹어서 오랫동안 먹어도 속이 비리지는 않고 너무 맛있어요. 셰프님한테 오면은 제가 배부를 때까지 이게 내어 주시니까 자꾸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스시거리 광고 해주세요. 그만하시고. 제가 곤약밥으로 할게요. 네. 맛있어. 너무 잘 어울리네. 이거 특허 내세요. 그럴까요? 네. 너무 좋은데? 이거 평소에 도시락으로도 파시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 보정으로 하면 진짜 만약에 안 팔리잖아? 진짜 다 사먹을 수 있어요. 이게 지라시시시라고 하는데요. 아, 지라시 엄청 좋아해요, 저. 백업밥인데 네. 지금 만들었던 네. 이 쌀을 가지고 막 네. 조금 막 네. 위에 또 비싼 재료를 네. 얹어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하시도 진짜 저렴한 데는 만 원대부터 비싼 데는 2만 원 초반 막 3만 원대까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뭐 그 재료비도 사실 뭐 하이노 집합실에서는 네. 굉장히 비싸요. 예를 들어 우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한 빵 최근에 거의 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진짜요? 진짜로 그래요. 네? 이 5만 원 정도 저 5만 원대를 지하시가 먹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런 약간 색감의 비주얼이에요. 어떡해. 너무 맛있어. 이거 뭐지? 너무 맛있는데? 이게 또 김으로 싸서 드셔도 아 근데 맛있다. 맛있으니까 네, 아니 곤약밥 성공이에요 진짜. 그래요? 이걸로 장사 하셔야 됩니다. 최고. 연애 끝났습니다. 네? 성도 못 봤습니다. 저 시작까지 나왔죠. 일단 방송 이제 우리 컨텐츠 다 이제 뽕 뽑잖아요. 네. 그럼 솔직히 좀 몇 점 더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직 아 왜냐면 저는 여러분 유지어터지 다이어터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살 빠져요. 근육량을 보존하기 위해서 좀 먹어줘야 되거든요.
브로콜리랑 닭가슴살이랑 밥, 곤약 이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좀 다이어트 식단의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거는 잠성이 버섯. 네. 버섯은 또 살 안 찌잖아요. 살 안 찌죠. 너무 좋죠. 네. 여러분, 버섯은 네. 진짜 장점이 너무 많은 그 재료여서 버섯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온갖 버섯을 다 좋아해요. 오,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해서 좀 어울려보고. 결이 딱 이렇게 있네요. 네. 거기에다 오늘은 네. 트러플. 트러플 좋아. 트러플 좋아. 이것도 버섯인 거 알죠? 네, 버섯. 송로버섯. 네. 와. 여기서 조금 들어가는 네. 기름 정도는 그냥 네. 이거를 세상에. 쓰란. 어머어머어머. 저 약간 속으로 아 저기에다가 지금 노른자만 딱 이렇게 해도 맛있겠다 했는데 지금 술안이 올라와. 저 술안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우 원래 좀 흘러내리고. 어 괜찮아요. 흘러내리고 네, 엄청 좋아해요. 이게 좀 간장도 조금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끊어도 되는데 한 번만 더 이제 트러플 오일까지. 너무 좋아요. 약간 여기까지 하면 네. 이거는 약 완전히 녹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막 이 정도로 하고 와. 이걸 드시면 돼요. 떨려 떨려 떨려. 와, 이 향을 전해주고 싶다. 세상에 이거 메뉴 개발해야 된다. 저도 먹고 싶네. 와 너무 고급죠. 트러플하면 그냥 고급지다의 그냥 그 표본이잖아요. 진짜 성공이다 성공. 솔직히 배가 안 찰 줄 알아가지고 따뜻한 거 뭐 먹지? 약간 이런 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네. 이제 다이어트를 실수한 다이어트의 실수. 고구마 생각보다 칼로리 높더라고요. 칼로리 엄청 높아요. 네, 그래서 고구마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그냥 했습니다. 이거 혹시 뿌린 건 뭐예요? 아 비스킷을 크기를 네. 푸셔서 그리고 소스는 흑설탕 거 소스 네. 조금 올려놨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지금까지 다이어트 메뉴로 왔는데 이거 먹어가지고 살 찐다. 맛있다. 아니 양이 너무 적어서 이거 한 입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살짝 떠서 그렇지 한 입에 끝나는 양이라서. 아니 너무 맛있는데요? 어머 어머 왜 이렇게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와 오늘 저한테 이렇게 다이어트 오마카세를 네. 쭉 선보여 주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와 재미있었습니다. 재밌었어요? 평소 이런 그 뭔가 숙제 주셨으니까 네. 저도 해봤고 네.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이렇게 할 일이 네. 없었을 텐데 네. 앞으로 이것도 가지고 그 재미있는 계획도 좀 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너무 너무 그 좋은 시간 됐습니다. 다음 숙제는 또 숙제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네. 이 기존에다가 한 스푼만 아니 한 가지만 살짝 덜어냈다가 바꾸는 식으로 해서 다이어트 음식도 좀 다양하게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절을 해 나가는 다이어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오늘 출연해주신 코우지 셰프님한테도 아, 너무 감사드리고 아,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코우지 TV 많이 좋아해주시고 또 구독, 좋아요 또 많은 아, 콘텐츠 감사합니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바이바이.